광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고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352 시스템을 가동을 했고요. 김철욱 골키퍼, 3백의 양기훈, 강지용, 권승리, 5명의 미드필더입니다. 박선주, 유청인, 이재호, 유호성, 임창석, 투톱에는 심광호, 이태준 선수가 나섭니다. 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3백의 김석진, 김경호, 이동건, 역시 5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유창균, 김경훈, 이지훈, 심은섭, 박동훈, 투톱에는 윤병우와 이승엽 선수가 나섭니다. 이전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윤병우 선수 지난 경기 부산교통공사를 맞아서 정말 오늘 경기도 역시 선발 출전하면서 그 기분 좋은 징크스 이어가야겠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양주시민축구단이거든요. 자, 오늘 경기 플레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심에이스가 함께 오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청인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 자, 크로스 돌리는 척 패스 잘 빼줬습니다. 임창석 낮게 다시 한번 김석진에게 걸렸습니다. 자, 오늘 임창석 선수의 두 차례 크로스 뒤쪽에서 슈팅이 나왔어요. 네. 자, 먼 거리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적극적인 슈팅이 자책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 김경호 선수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탄력이 붙었습니다. 강릉시민 왼발 슈팅! 먼 거리에서 슈팅 날려봤던 이태준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잡자마자 슈팅 각도가 나오자마자 네. 또 중계하는 분들도 많이 수고를 했고요. 네. 네. 자, 그날 역시 이태곤 캐스터 오른발 슈팅! 아, 네.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자, 수비하면 벗겨냈고요. 자, 좋아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김원미 선수는 정말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올라갔고요. 아, 오른발 슈팅! 수비벽에 걸렸습니다. 자, 뒤쪽 패스 연결됩니다. 아직 네. 골 살아있고요. 차 좋습니다. 헤더. 역시 이태준 선수의 머리를 노려봤고요. 아. 심광호 공 따냈어요. 앞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임창석. 자, 지금 크로스가 좀 길었습니다. 네. 반대편에 공을 살려내나요? 자, 살려냈지만 네. 뒤쪽으로 달려들어가는 선수를 마크하는 선수 한 명, 그리고 앞쪽으로 나와서 수비하는 선수 한 명, 역할 분담이 순간적으로 잘 된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네. 자, 지금은 골키퍼가 조금 거리 측정을 잘 못, 코너킥입니다. 올라갔고요. 뒤쪽입니다. 세컨볼이에요. 슈팅! 자, 나왔네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 크로스바에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해서 경고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헤더!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태준 선수를 바로 어떤 양주 입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좀 펼쳐야 될까요? 자, 아무래도 이 속공이 굉장히 강릉 시민에게 막혔기 때문에 네. 자, 조금은 또 다양화된 공격, 그리고 이 벤치 자원이 정성준과 같이 또 실질적으로 피지컬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선굵은 축구를 섞어볼 필요가 있는 양주가 되겠습니다. 자, 스승의 날 이어지고 있는 K3 9라운드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1대0으로 강릉시민축구단이 앞선 채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모습이 후반... 보여졌거든요. 자, 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한다면 상대의 체력적인 우위를 또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지 패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아, 네, 여기서. 자, 파스 파울도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갑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선방인데요. 아, 지금은 약간 넘어지는 과정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흐트. 오른쪽에서 코너킥 신찬호가 처리합니다. 낮게 날카롭게 올랐습니다. 오, 네. 뒤쪽에서 왼발 슈팅! 골대 맞았어요. 자, 지금은 완벽한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와, 지금은 경기장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치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유청인 팀의 주장 유청인이 낮고 날카롭게 뒤쪽입니다. 여기서 지금 들어갔어요.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강지용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이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와,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이 가장 잘하는 점. 조금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양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뒤쪽 떨구렸고요. 슈팅!
다시 한번 선방을 보여주는 이승엽 선수고요. 오른쪽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좋아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와, 지금은 이지훈 선수가 득점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김동률인데요. 공 잡아냈습니다. 다리 사이 빠져나와 박스에 들어갔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와, 지금은 김동률의 과감한 조금 양주시민 축구단으로서는 어려워지잖아요. 선제 크로스 올라가는데 그렇죠. 자,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세트 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유창인이 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오, 잘 빠졌어요. 엠바 올라가고요. 자, 와! 자, 지금은 하프 발리 슈팅이었는데요. 와,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그렇죠. 아, 여기서 네, 나왔어요. 골 빠져 나왔습니다. 유창인 쪽을 바라봤어요. 아, 오른쪽. 자, 한 번에 오! 네. 자, 지금은 슈터링이 나왔는데요. 가는데요. 오! 네, 지금은 짧은 곳에서 올려줬습니다. 오! 네! 오! 자, 마지막까지 골문을 어떻게 봤던 유창인 선수였고요. 와, 정말 강릉은 끝까지 배고픈. 자, 코너킥 배진수가 처리합니다. 낮게 올려줬고요. 헤더. 자, 끝까지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주심일수가 함께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홈에서 드디어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네.